본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사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, 이게 신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주예요. 제가 딱 받는 거는.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뭐 우리 같은 그런 간물이 아니더라도 윗대에 우리처럼 많이 빌었던 분이 계시든지, 아니면 조상에서 도와주는 뭔 분이 계시는지, 그런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런, 이제 복은 있다 라고 보여져요. 근데 신의 기운이 갑자기 확 느껴져가지고, 아, 이거 뭐지? 근데 쉽게 얘기해서 신도, 수호라는 신이 있잖아요. 지켜주는 신. 뭐 조상에서 공을 닦으셔가지고 내 자손들 살펴주고 도와주려고 이제 성주신이나 이런 것처럼 오신 것처럼, 그런 게 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. 그리고, 아기가 둘이에요. 첫째가 몇 살이에요? 첫째가 아까 3살, 세 아, 살. 3살, 20년생. 예. 둘째가 그리고 둘째가 22년생이야. 22. 오. 근데 사실은, 둘째 때문에 큰애가 눌린 경우도 있어요. 둘째 기운이 굉장히 세요. 아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, 뭔가 나중에 한 가닥을 할수 있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둘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, 아직 애기들이잖아. 그래서 눌리는 경우는 있어요. 근데, 첫째 애기가 말이 늦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을 못하고 이럴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병원에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서 조금 애매하다는 식으로,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뭐 장애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러니까 뭐 말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인지적인 부분이 조금, 그러니까 말이 늦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또래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늦은 편이라 혹시 아니에요. 뭔가. 이게 내가 볼때 지극히 뭐 비정상이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. 내가 그래서 둘째를 물어본 이유가 둘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, 얘는.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조금 기운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강아지들이 새끼가 만약에 네 마리, 다섯 마리 태어나서도 그 중에 제일 젖을 잘 먹고 빨리 크는 애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둘째가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한 가닥을 할수 있는 기운이에요, 이거는. 그런 좋은 기운이죠. 근데 그거에 반면에서 큰아들이 조금 눌려서 좀 늦는 경우가 있고,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한번 전화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, 그냥 좀 아기를 좀 뭔가를 좀 한번 이 이유는 한번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디 뭐 병원에? 아니, 병원 말고 병원은 가보셨다면서요. 그러니까 우리 무속학적으로 한번 얘가 왜 말이 늦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는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둘째 아기의 기운이 강해서 기운이 강하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, 아기들도. 그래서 저는 늦다고 보는데, 정확한 거는 한번 아기를 한번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제가 그러면 뭐 직접 애기랑 같이 방 지역이 어디세요? 가보라는 거? 아, 광주요. 전라도 광주? 네. 광주면 뭐네. 저는 부산에 있어가지고, 지역이 멀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건 힘들고, 나중에 그 아기 사진 좀 하나 찍어가지고, 아기 뭐 동영상을 찍어주셔도 돼요. 그게 제일 또좀 정확한 건 사실이니까. 그렇게 보고, 만약에 뭔가가, 제가 아까 신이라는 게 누가 보였다 그랬잖아요. 이런 어떤 존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꼭또 이제 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,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, 제가 볼 때. 그래서, 근데 병원에 가서 특별하게 병명이 없었잖아요. 그러면, 이렇게 저희처럼 무속적인, 미신적인 부분도 있지만, 이쪽 부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, 제가 또실 경험을 또 해봤어요, 이런 것도.
애기들이 둘다 말을 느딘 거예요. 대소변 가리는 것도 늦고.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, 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어떤 애기들은 말을 표현을 다 못하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제지시키거나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서 풀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도 이렇다는 게 없고 이제 뭐 원인을 정확하게 본인이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조금 그런 쪽 이렇게 사주나 이런 것좀 한번 봐봐야 되나 하는데 애들을 또 사주는 또 보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런 그렇죠. 걸 수도 있더라고요. 애기들 사주는 보지 않죠. 저도 이제 애기들 네. 사주는 안 물어보잖아요.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몇 살인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렇게 보여요. 엄마가 보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늦게 더 늦어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. 뭐 이게 저기 뭐 이렇게 뭐 부산이나 여기가 멋이면 그 근처라도 좀 믿으실 만한 분 있거나 좀 인증할 수 있는 분 찾아가서 한 번쯤은 아기를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그, 뭐야,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제 한번 절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,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들을 팔아라고? 팔라고?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, 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팔라는 말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팔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수양 아들로 삼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빌어봐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할것 같으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렇게 안 가도 돼요. 우리가 이제 관리만 좀 해주고 뭐가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좀 조심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,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일단은 아기를 직접 데리고 한번 가보는 건 필요할 것 같다. 예,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뭐 광주까지 가기에는 뭐 출장비를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기는 일반적인 신체적인 장애나 태생적인 장애가 아니라 뭔가 모르는 어떤 이제 뭐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이런 존재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게 강하다고 보여져요. 또 하나는 첫째 아기가 기운이 너무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에 눌려서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근데 보여.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? 그거는 그 이제.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 그러면은 큰 애가 운이 너무 강하면 둘째 운도 올려놔야 돼요. 아,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. 조금 그럼요.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레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시켜서 따로 키우든가. 그래서 스님이 아마 좀 이렇게 팔아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. 좀 띄워놓고 키워놓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제가 볼 때는, 조상. 아까 처음에 딱할때 뭔지 모르겠는데 신이 먼저 제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푸는 게 좋고, 지금 애기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저한테 보내주셔도, 제가 판별이 가능해요, 그거는.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시간이 뭐 2, 3년 지나봐서 이게 또,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미리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뭐 정육점 같은 거 아세요? 왜 그런 게 보이지? 정육점이요? 예. 그런 거는 전혀 관련은 없어요. 그런 게, 왜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게 보여서, 막 칼질하는 거 이런 게 보이네. 아까 사무직이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제가 그런 게 보일 때는 뭐가 이유가 있겠죠.
껍질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위를 들고 아, 있는데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아,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인다는 거는, 좀 애기한테 그런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.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사주로 풀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딱딱딱 보이는 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건데, 그런 게 보였다면은 뭐 분명히 칼과 고기가 보였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군웅이라든지 조상에서 험지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네 명이 못 죽고 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남한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험하게 뭐 전쟁이나 난리통에서 죽든지 일하다 죽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게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애기는 뭐 괜찮으시면 뭐 동영상을 좀뭐한 2, 3분 정도만 찍어가지고 뭐 아니면 뭐 1분 내외도 상관없어요. 얼굴만 보면 되니까. 그러면 여기 그 문자 번호로 보내드리면 될까요? 예, 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여기 사장님한테 전화 끊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저한테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. 지금 전화 끊는 후에요? 예. 네, 알겠습니다. 동영상을 그 찍어놓은 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. 지금 가치는 없어서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